1번. 자, 전파 정례로의 맥동률은 얼마냐? 그래서 자, 거기에 있는 48.2%. 자, 정답은 48.2%죠. 이거는 이제 기본 데이터니까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효율은 맥동 주파수가 이렇게 되지, 그죠? 얘가 60Hz면은 얘도 60, 얘는 120, 얘는 180, 얘는 360Hz. 그래서 맥동률은 더 적어지지. 그래서 맥동률이라는 거는 L값, C값, F값, M값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M은 단상이냐, 3상이냐, 6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맥동이 더 적어진다. 2번, 다음 중 직류 전원회로 구성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직류 전원회로는 먼저 여기 전압을 변압시켜주는 회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일 간단한 회로로 그린다면은 정류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평화를 시켜주는 회로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평화를 시켜주는 회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일 간단하게 그랬어. 정전압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은 파이 0이지? 파이 0. 정답 2번, 변압, 정류, 평활, 정전압. 3번, 다음 중 정전압 회로의 파라메타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온도 VS가 변할 때 출력 변압은, 소스가 변할 때 로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온도가 변동될 때 로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요게 변할 때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정전압 회로의 파라메타라 그런다. 파라메타. 에스는 소스. 자, 4번, 다음 중 2단 이상의 증폭기에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 2단 이상이면은 이렇게 3단 정도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잡음 지수는 자, 이런 식의 식이 있었죠. 그래서 초단 증폭기 잡음 지수가 전체 잡음 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초단은 저잡음 증폭기를 써라. 노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쓰라. 그러면은 전체 잡음 지수가 작아진다. 정답은 4번. 첫단 증폭기
자본지수가 낮은 증폭기로 구성한다. 이게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다라고 얘기한다. 5번 다음 회로에서 알리의 값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알리가 클수록 입력 인풋 수는 커진다. 입력 인풋 수는 H 파라미터로 하면은 커지면 커지지? 2번 알리가 크면 안정 개수는 적어진다. 알리가 크면은 안정 개수는 적어진다. 안정 개수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이다. 3번 알리가 클수록 증폭된 컬렉터 전류는 적어진다.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 전류 증폭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크면은 얘가 작아져. 정답은 4번이네. 알리가 클수록 전류 증폭도는 커진다. 알리가 커지면은 뭐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 증폭도는 알리가 있고 여기서는 알씨 커지면 작아지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 3번도 뭐야? 컬렉터 전류 적어진다 하는 거는 뭐 요거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정답은 4번이 틀렸다. 6번 다음 중 계한 증폭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기사나 이제 자격증은 가볍게 문제를 보야 돼. 심오하게 보지 말고. 그러면은 자 요거가 앞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전압, 여기로 갔으니까 병렬, 이거는 병렬 전압 부계안이다. 그러면은 병렬 전압 부계안의 입력 임피던스와 자 출력 임피던스는 어떤지 한번 볼까. 자 입력 임피던스는 작아질 거고 병렬로 이렇게 피드백을 시켰다는 거는 작아지는 거지? 그지? 자, 그럼 1번. 계한으로 인한 입력 임피던스는 감소한다. 2번. 계한으로 인한 출력 임피던스 감소한다. 3번. 계한으로 인한 전류 이득은 감소한다. 계한 걸으면은 이득 감소하는 거 알지? 가볍게 하라고, 가볍게. 아까 여러분들이 기사는 가볍게 해야 돼, 가볍게. 심오하게 생각하면 안 돼. 가볍게,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는 거야. 4번, RF가 작을수록 출력전압 V0는 커진다. RF가 작아진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RF가 가장 작은 값이지? 그러면 이게 출력전압이 커지겠어? 안 커지겠지? 답은 4번이네. 이걸 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 기사는. 가볍게. 몇 개 이렇게 타치하고 가는 게 기사 시험이다. 자, 7번. 전압 계한 증폭기에서 무계한 시 이득이 A, 계한율이 베타 1대 계한 시 전압 이득은
전압이득은 1 베타 A의 A다. 베타 A가 1은 이게 뭐야? 박하우전의 발진 이득 조건이었었지? 발진 유상 조건은 0도였었고. 그러면 이거 발진의 회로네? 정답은 3번. 8번 수정 발진회로에서 수정 진동자의 전기적 직렬 공진 주파수 FS, 병렬 공진 주파수 FP라 할 때 가장 안정된 발진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단 FA는 발진 주파수다. 자, 수정은 돌덩이다. 이게 수정인데 이거를 이렇게 일단 한번 내가 전기적으로 주면은 중력과 스프링의 장력으로 인해서 진동을 한다. 이거를 피에조 일렉트리닉 이펙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수정은 등가 회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수정을 쓰려 그러면은 수정은 납땜이 안 되기 때문에 홀더라는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홀더 용량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정의 등가 회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직렬 공진. 이거는 병렬 공진. 요 안에서 수정의 공진 주파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게 직렬, 이게 병렬. 직렬 공진, 병렬 공진. 수정은 유도성 범위에서 동작한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 범위가 매우 좁다. 그래서 안정된 발진을 합니다. 하는 것도 알아주면 된다. 9번, 다음 중 클랩 발진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뭡니까? 클랩 발진기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클랩 발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발진 주파수가 이걸로 결정되는 발진기가 클랩 발진기야. 그래서 발진 주파수가 안정적이지. 왜냐하면은 요거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요거는 여기 영향받으니까 안정된 발진이 좀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얘는 이런 거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안정된 발진한다. 이게 없는 거를 뭐라 그러니? 이거 없는 거를 콜피츠 발진기. 이게 들어가면은 크랩 발진기. 자, 1번 콜피츠 발진기 변형한 것이다 맞고, 2번 발진 주파수가 안정하다 맞고, 발진 주파수 범위가 작다. 이 발진하는 주파수 범위가 작다는 게 발진 주파수가 안정하다는 얘기야. 발진 출력이 크다. 이건 출력 큰 거하고 상관이 없다. 10번 다음 회로에서 발진기 명칭과 C3 역할에 맞는 거, 이게 C3네 L. 그러면 이 발진 주파수는 E5 루트의 LC3분의 1로 결정이 된다. 자, 10번의 정답은 1번이네. 크랩 발진기고 발진 주파수 안정하다. 11번 진폭 변조회로에서 피변조파 전력이 30kW, 변조도가 100%라면 반송파 전력은, 자, 피변조파 전력과 그래서 요 반송파 전력을 물어본 거니까 피변조파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30kW고 하면은 답은 20kW다.
12번 다음 중 DSB LC 변조에 발생되는 변조 신호를 구성하는 성분이 아닌 거. DSB LC는 상측파 어퍼사이드 반송파 하측파 로어사이드 어퍼사이드 반송파. 정답은 4번. 13번 다음 중 간접 FM 변조회로에서 변조용으로 사용되는 다이오드는 요런 다이오드가 가변 용량 다이오드 있었죠. 그래서 이해 되겠어요? 가변 용량 다이오드. 이것도 문제 출제를 잘못한 거야. 간접이라 그러면 안 되고 직접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직접. 그러니까 가볍게 보여야 돼. 기사를 갖다가 막 심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그냥 자격 테스트용이니까 가벼워 굉장히.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도 가볍게 해야 돼. 가볍게. 그러니까 공무원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채라든가 공기업이나 공무원하고 이 자격하고는 좀 이렇게 패턴이 좀 달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14번 진폭 변조에서 반송파 주파수가 1000kHz이고 신호파 주파수가 2kHz일 때 필요한 대역은, 자, AM의 대역은 2에다가 FM이다. 그러면은 신호가 2니까 2 곱하기 2kHz. 답은 4kHz. 15번 다음 중 멀티 바이브레터의 단안정과 쌍안정 회로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단안정과 쌍안정은 여기 결합 회로가 결정을 하는 거지. 단안정은 여기가 R 직류결합, 여기 C, 이건 단안정이야. 쌍안정은 여기 R 직류결합, 여기 R 직류결합, 이건 쌍안정이지. 정답은 1번. 결합회로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16번. 다음 중 클리핑 레벨의 위 레벨과 아래 레벨 사이 간격을 좁게 하여 입력 파형의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거는, 자, 이렇게 돼서 특정. 이 부분을, 이거를 뭐라 그러지? 슬라이서라 그런다. 이거는 리미터라 그런다. 리미터. 정답은 슬라이스 에러가 답이 되겠지? 17번. 자, 이진수. 10진수로 바꿔. 고라 그러면 010111. 자, 010111. 그러면 1, 2, 4, 8, 16, 32. 32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 정답은 43. 18번 다음 회로에서 Y는 어떤 파형이 출력됩니까? Y는 T 플립플롭을 두 개 썼어. 응? 자, T를 두 개 썼어. 그러면은 여기서 2분조, 2분조 돼서 나오겠지. 64가 2분조 돼서 나오면은 답은 16kHz 구형파가 나올 거다. 정답은 3번. 19번. 다음 중 동기식 카운터와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카운터를 분류하면은 비동기식, 동기식. 이거는 다른 말로 직렬형, 병렬형. 이거는 다른 말로 리플. 리플 카운터라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이 동기식은 이 클락펄스,
이 카운터 클락 펄스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동기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동기식은 카운터에 클락 펄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비동기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기식 관련 없는 것은 리플 카운터. 얘는 저속, 간단. 얘는 고속, 복잡. 자, 19번 정답은 1번 리플 카운터다. 20번 다음 중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상. 자, 마스터 MS 플립플롭. 이거는 앞에 여기서 이제 그 클락이 들어갈 때 뒤에는 동작되지 않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스터 슬레이브가 그래서 경주 현상을 경감하는 플립플롭이야. 답은 2번이다. 그래서